네, 수업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주무자 이승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하마타 경연대회 4주차 할 건데, 또 8월이니까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방학 하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바로 저희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오늘 할 거 뭐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깍지 한번 껴주시고요. 저희 손목 발목 돌리기부터 준비 운동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무릎 잡아줄게요. 무릎 잡고 앉았다 일어나게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그 상태 그대로 계시고요. 자, 무릎 돌려주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허리 손 해주시고요. 허리 돌려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이승님 안녕하세요. 일곱, 열. 자, 어깨 잡아주시고 어깨 돌려주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다시 어깨 돌려주시고요. 자, 목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다시 끼워주시고요. 자, 우리 하늘 위로 완세 한번 해줄게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어려주시고요. 자, 우리, 자,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이제는 바깥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네, 오늘 스트레칭 간단하죠? 이제 바로 밸런스 운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같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왼발부터 등을 올려서 우리 중심 잡기 한번 해볼게요. 10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발부터 올려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은 왼쪽을 잘 버티시네. 자,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자, 다시 왼발로 할 건데, 자, 이제 발목으로 손을 잡고, 자, 반대쪽 손을 앞으로 좀 뻗어주면서 뒤로 한 번 좀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다리 내려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밸런스 운동 거의 한참 6개월 정도, 반년으로 넘은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그래도 버틸만 하죠. 네, 그래서 계속 하면은 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은 저희가 원래 경연대회 영상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요즘. 그래서 뭐 센터나 아니면 집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야외 프로그램이나
하셨을 거예요. 거의 앉아계시거나 누워계시거나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굳어있던 몸을 저희가 조금 스트레칭으로 좀 풀고 그리고 저희가 편안하게 나가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트레칭이니까 힘든 거 아니니까 다 따라하실 수 있어요. 누가 안 하는지 제가 보고 네 쪽지 드릴게요. 안 하시는 분. 네, 일단은 앉아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양반 다리에서 앉아주세요. 네. 양반 다리에서 앉아주시고요. 네.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다리를 옆 모아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쪽, 오른손, 이쪽, 오른손. 오른손이 왼쪽으로 좀 잡아주세요. 네, 오른손이 왼쪽으로 저처럼 지금.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있죠? 반대쪽으로. 반대해주세요. 반대. 반대하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자, 오른손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은 움직이지 않는 모양 그대로 쭉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아가주세요. 자, 이쪽으로 방금 했는데요. 한번 봐야 하는데, 자, 선생님처럼 손이 안 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서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쪽, 옆구리 쪽을 쭉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손은 구부러져도 되니까, 옆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돼요.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만, 준비.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돌아주세요. 자, 그 상태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잡아주셨으면은, 자, 이쪽 손 가세요. 아까 전이랑 반대쪽 손 반대하면 되겠죠. 반대하시면은 또 반대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네, 숨 한번 마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거 끝났으면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V자 만들어 볼게요. V자. 네, V자 만들어 주세요. 좀 간격이 조금, 네. 지금 일어나 계신 분들은 이따가 일어나서 하는 분들 있으니까, 네, 바닥이 좀 더러워진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V자 만드셨으면은, 자, 다시 손 한번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만세하셨으면 그 상태로 왼쪽이랑 오른쪽 있죠? 이 손으로 발가락 잡아주세요. 네, 발가락 잡아주셨으면 그 상태로 나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려가도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끝이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버티시는 거예요. 제가 화면으로 지켜볼게요. 10초. 자,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금 그만. 자, 선생님처럼 인자를 했을 때, 제 허리가 조금 뻐근한 느낌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만세. 만세 해주시고. 자, 양쪽 발가락, 내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만. 자, 오른쪽 발 있죠? 지금 선생님 여기. 네, 이제 두 손으로 오른쪽 발을 한번 잡을 거예요. 오른쪽 발만 두 손으로 잡을게요. 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오른쪽 잡았으니까 왼쪽도 잡아야겠죠.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당겨주셨으면 우리 털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네. 그리고 차렷 만들어주세요. 네. 허리를 쭉 펴주세요. 쭉 펴주셨으면 상태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쭉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잘 내려가시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눌러주시고요. 네, 심호흡하시고, 한 번만 더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자, 이제 앉아서 하는 거는 끝났고요. 저희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서. 네, 다 일어나셨나요? 자, 늦지나무 주무시는 거 일어나주시고요. 자, 일어나서. 네, 먼저 왼발을 살짝 앞으로 뻗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이렇게 선생님도 왼발을 살짝 앞으로 뻗어볼게요. 뻗으셨나요? 그리고 양손이 앞으로 나란히.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셨으면은, 어디 쪽으로 돌릴 거냐면, 자,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하?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상체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 돌아주세요. 돌아와주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리듬 보이시죠? 구령에 맞춰서 셋 돌려주세요. 자, 넷. 약간 내 옆구리를 조금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네, 팔은 앞으로 쭉 펴주고 열. 네, 저희 오른쪽 했죠? 자, 이번에는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오른발 앞으로. 자, 왼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셨으면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마지막은 무릎 들기 할 거예요. 무릎 들기. 쉽죠? 무릎 들기. 근데 한쪽 발씩 들 거예요. 한쪽 발씩. 두 발을 한꺼번에 들 수가 없죠. 그건 조금이니까. 네. 먼저 왼발 돌아왔다가 내려가보세요. 하나. 요거 되시죠? 자, 하나. 다시. 둘, 셋, 오, 잘하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오른발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내가 있다 할 거를 미리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네.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열.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양말 할 거예요, 양말. 양말 같이 어떻게 할까요? 아, 보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 심재형 씨. 좋아요. 자, 양말. 한 발씩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내 우리 무릎들이 약간 배꼽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열 번 해볼까요? 열 번? 왔다 갔다 하나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제 자세를 한번 따라하셨을 텐데, 선생님이 양손으로 이렇게 골반을 잡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팔을 띈 상태로 무릎을 들면은 중심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분들 많고, 그래서 상체를 잡으려면은 이렇게 손으로 허리선 해주시는 게 조금 중심을 잡기 좀 편해요. 네, 다 같이 허리선 잡아주시고 한번 열 번 더 해볼게요. 준비. 네, 선생님처럼 허리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저희 이제 조금 몸이 풀렸죠, 그렇죠? 지금 이거 외우신 분들은 몸이 뻐근하시거나 하셨을 때 해주시면은 정말 저 스트레칭과 좀 운동 동작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 요즘 더워가지고 거의 이제 밖에 나가기도 힘드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화요일날에 김진우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 운동했던 거, 네, 기억나시나요? 아, 심지영씨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심지영씨는 잘하고 있고, 네, 김진우 선생님 화요일날 저희 운동했던 거 아무 동작이나 기억나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느티나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느티가 맞아요. 그 동작 맞아요. 그 동작 있어요. 아, 혹시 동그라미 중간도색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동작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 하나만. 화요일 날 하셨던 거. 저희 계속 해왔던 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네, 바다의 별 참여자분들 한 번만, 한 동작만 저희 배웠던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만. 네. 어떻게, 어떻게? 뭔가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오, 뭐야, 깜짝이야. 네. 아, 네, 좋아요. 네, 샛별 중앙도 센터 제 옷을 들이치죠. 네. 오늘은 제가 한 기간씩 제가 검사를 해볼게요. 네, 샛별중앙보호센터 혹시 저희 배웠던 거 동작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죠? 오, 와! 또 여기서, 와, 스쿼트를.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샛별중앙 너무 감사해요. 다음은, 네, 늙은색 하나만 보여주세요. 늙은색. 네. 늙은색 있나요? 동작, 오! 맞아요. 오, 대박이다. 네. 아, 이게, 아, 감동이네요, 사실. 네. 자, 다음, 나래장애인 중앙보호센터 저희 배웠던 거 한 동작, 혹시.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세요. 네, 나래중앙보호센터 너무 잘하세요. 자, 우리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말. 우리말. 네, 우리말 저희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슬님 안녕하세요. 네, 이슬님 저희 타바타 있잖아요. 네, 동작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한 가지 동작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뭐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5, 4, 3, 2.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가 옛날보다는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네, 그런 김에 오늘 저희가 원래 동작 하나하나씩 배워보고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처음부터 노래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동작 위주로,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바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제 규정에 맞춰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가볼게요. Welcome to the 네, 노래 나왔죠. 자, 저희 첫 번째 동작 거기였죠, 거기. 거기. 하나, 둘, 시작. 네, 첫 번째 동작은 거기였어요. 네, 지금 따라하시면 돼요. 네, 근데 팔이랑 다리랑 교차식으로 움직여죠. 다리
뮤지션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스탑 하면은 저희 쉬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동작 갈게요. 그 다음 동작 달리기요, 달리기. 자, 손 부정 시작. 네, 손은 부정 시킨 상태에서 가리지만 숨이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심 좀 쉬어서 바라고 있어요. 가볍게 뛰어주는 게 저희 주머니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래를 맞춰서
이제는 동작별로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번 동작. 1번 동작 신지영 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신지영 씨, 시작! 좋습니다. 자, 걷기 하고요, 걷기. 가볍게 걸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동작은. 아까 전에 노래에 맞춰서 다시 해봤는데, 네, 이 동작들은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팔이 중간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누가 봐도 걷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걸어주셔야지만 됩니다. 네. 그대로 열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이제는 빨리빨리 좀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보여주신 분. 나는 두 번째를 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오, 좋아요.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달리기인데, 손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대로 발만 손만 흔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오케이. 네. 근데 팔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 움직이는 것도 정말 운동하실 때 좋은 방법인데, 저희 혹시 대회에 나가시는 분이라면 팔을 고정된 상태로 선생님처럼 가볍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뛰고 계시면은 다 같이 열 번 하고 다음 동작 넘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작 달리겠고요. 네, 저희 세 번째 동작은 점프예요, 점프. 점프인데, 두 마리 같이 때렸죠? 네. 아. 세별주가하고 세트는 스쿼트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세 번째 동작 점프하는데 두 발이 같이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손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발이 같이만 뛰어졌다가 다시 내려와주면 되거든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같이 점프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다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열 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두 발 점프,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빨리 뛰는 분도 계시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 번째 동작 점프였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스쿼트 배워보도록 할게요. 앉았다 일어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허리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는 것만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스쿼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가치를 안 되니까, 네, 허리에 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나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그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나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앉았는데 허리가 너무 앞으로 나가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앉아주세요. 조금만. 네. 열 번 해볼까요? 네, 30초 해주시고 자리 잡아주시고요. 자,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우려를 맞춰서 해봤고 열 번 연속으로 할게요. 시작.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습을 해봤고요. 자, 저희 1분만.
시간만 쉬었다가 노래 한 번만 더 조금까지 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분만 쉬었다가 심재현 씨 힘든가 봐요. 소파에 바로 앉고. 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바로 시작할 거예요. 시간 내면. 아, 역시 날씨가 더워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앉으시네. 바로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41분이고요. 42분에 시작할게요. 이따가 이거 수업 끝나고도 물 많이 드세요. 물. 밖에 더워요. 자, 카메라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근데. 시작할 거니까. 네, 자, 1분 지나서, 자, 그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다 일어나시고요. 네, 생명중앙보호센터 일어나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되게 바로바로 이렇게 잘 일어나주시네. 너무 감사하게. 네, 노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분이라고 하고 수업 마칠게요. Welcome to the battle. 자, 첫 번째 등장. 우리가 너무 잘했던 거. 하나, 둘, 시작. 자, 보여주세요. 자, 다음은 원이에요. 자, 노래랑 같이 들어볼게요.
저번에 보다는 오늘도 다시 좋아진 모습을 보니까 조금 뿌듯하긴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 지금 더우시죠? 네. 땀도 흘리셨을 텐데 가볍게 스트레칭 하고 수업 바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 상태로 일어난 상태로 손목이랑 다리 털어줄게요. 털어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도 크게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도 아래로 흔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인사하고 마칠게요. 촬영 인사. 수고하셨습니다.